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즘은 누군가가 괜히 나의 사적인 일에 질문을 하면 불편함을 토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타인의 일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어쩌면 잠언 26장 17절의 말씀처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내가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때로는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짐승이 길 잃은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소나 양뿐만 아니라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얻게 되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서 그 형제가 애쓰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그 짐승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형제의 소유를 잠시 보관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소나 양을 나의 집으로 끌고 와서 언제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사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돌보다가 난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잃어버린 소나 양, 낙이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형제의 마음을 함께 헤아림은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사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 공용도 많이 나오며 구분을 잘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남성과 여성의 구별된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도 잃어버리고 포도원의 소산도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파종의 방식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지우고 결의를 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도 같이 있거든 새끼나 알은 취하더라도 어미새까지 같이 잡지는 말라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하며 둥지율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삶의 태도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 이 집을 지었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를 흘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자의 부주의함이나 부적절한 관리 등 언약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구별된 삶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합니다. 이 일상에서의 겉옷에 내 귀에 술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항상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2절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22장 5절에서 11절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해석의 근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나 소를 보고 형제의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최근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품을 보면 아무도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물건들은 그 자리를 두어야 임자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 가능할까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동물을 집으로 끌고 와서 돌보아 주려면 동물이 먹은 양식은 어떻게 배상받게 될까요?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이 지어 밭을 갈지 말라고 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왜 이렇게 요청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어떤 대가에 대한 응급도 없이 형제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며 보호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잃어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심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죄악된 인간을 끝까지 돌보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잃어버린 자 되었던 저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려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려진 어떤 것을 발견한다면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손해를 생각하기보다 잃어버린 자의 속상한 마음을 헤아리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므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